아주 비중이 큰 그런 그 경기에 많이 주부심을 맡고 있는 분이죠. 자, 1회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자, 마우스피스를 굳게 물고 몸을 풀고 있는 김용강 챔피언입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자, 이제 1회전 공이 울렸습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왼손잡이 담았구만. 더군다나 이 다마쿠마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하기가 참 거북합니다. 이 김용광의 입장에서는. 예, 다마쿠마 선수는 김용광 선수의 그 경기를 위해서 한 130라운드의 그 경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필리핀까지도 그 트레이닝을 위해서 네, 나온 그런 그 실적 있죠? 네, 연습을 하고 왔죠. 철저하게 다마쿠마 선수는 다가칠 그런 자세예요. 네, 서서히 다가서면서 네, 왼주먹 던지는 김용강 챔피언. 네, 왼주먹 톡톡 던지는 김용강 챔피언입니다. 이 왼손잡이가 대개의 경우는 받아치는 그런 그 컨트롤을 하죠. 네, 배를 치는 김용강입니다. 서서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김용강. 긴장된 표정이 다마쿠마 왼쪽으로 잘 돌고 있는 김용강 챔피언입니다. 왼손잡이니까 당연히 네, 이렇게 돌아가야죠. 네, 왼쪽으로 잘 돌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스트레이트 턱에 살짝 기술이었죠? 네, 배를 치는 김용강. 들어갈 때 그 버팅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머리 부딪히면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배를 치는 김용강 아래 위. 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현재 지금 걸렸어요. 네, 오른 주먹 현재 걸리는 김용강. 네, 저 들어갈 땐 조심해야죠. 네, 왼쪽으로 돌아야지 오른쪽으로 돌면 불리합니다. 그러나 왼손잡이는 또 오른쪽 스트레이트에 약한 그런 면을 그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김용강 선수가 안정을 해가지고 침착하게 경기를 서두르는 것 같죠? 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강 선수는 평소에 보여주던 대로 여유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건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왼쪽으로만 도는 것도 안 좋고요. 이제 비율을 섞어야 되겠죠. 왼주먹을 톡톡 던지는 김용강. 이 선수가 차근차근 네, 접근하는 것이 특기거든요. 네, 서서히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 네, 다마쿠마. 아주 여유 있습니다. 다마쿠마 뭔가 기회를 노리겠다는 그런 네, 모습이죠. 그 저럴 때는 김용강의 그 짧은 주먹이 터져야죠. 네, 우뚝 선 자세 다마쿠마 계속해서 거리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광 좌우로 돌고 있습니다. 치고 나가는 김용광. 왼손잡이에는 오른주먹, 그것이 이제 통한다 이런 것을 네, 아마 시도해봤죠. 오른주먹 스트레이트를 던졌던 김용광입니다. 1회전 너무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아오모리 소고 체육관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결과는 대등했다고 봐야 네, 되겠고요. 예, 차근차근하게 기회를 노리는 그 다마쿠마 선수의 의도가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2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프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김용광 선수와 도전자인 다마쿠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다마쿠마 선수 왼손잡이. 지금 리치의 차이는 김용광 선수가 170이고 다마쿠마 선수는 1cm가 더 깁니다. 네, 스트레이트 오른쪽 스트레이트 빗나가는 중이야. 이제 저럴 때에 이제 이 다마쿠마 선수의 오른쪽 버퍼도 김용강 선수는 경계를 해줘야 되겠죠. 네, 네, 아래 위 좋았대요. 김용강 잘 싸우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네, 공격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네, 네, 아래 위 공격하는 공격이 아주 네, 좋았대요. 좋습니다. 왼주먹 오른주먹 여유를 찾아가는 김용강 챔피언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프라이급 타이틀전입니다. 밀고 돌아가는 김용강 스트레이트 왼쪽 스트레이트 턱에 타결시키는 김용강 챔피언. 아주 연속 세 번의 주먹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주먹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쪽 그 스트레이트가 잘 먹혀 들어가죠 오늘. 네,
이렇게 깨끗하게 네. 적중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기분 좋은 상황이죠. 김영광 선수가 네. 여유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1회전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 다마쿠마 선수는 조금 긴장이 풀리질 않았고요. 네. 스트레이트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적근전을 시도하는 김영광 챔피언. 그러니까 들락날락 걸리는 거죠. 네, 아주 잘 싸웁니다. 접근하면 짧은 규모, 그리고 외곽에서는 치고 들어가는 김영광 챔피언. 그만큼 순발력이 좋으니까 가능합니다. 네, 상체를 많이 흔들면서 다마쿠마의 공격을 피하는 김영광 챔피언입니다. 먼저 들어갈 때 받아치는 왼손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스트레이크. 깨끗해요. 네. 왼주먹. 네, 턱부. 아래 위로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김영광. 아주 잘 싸웁니다. 잘 싸우고 있는 김영광. 네, 옆구리 양옆으로 치는 김영광. 아, 좋습니다. 왼주먹은 턱을 때렸습니다. 아래 위를 치는 김영광입니다. 아주 잘 싸우는군요. 2라운드에 들어서 아주 김영광 선수가 2회전은 무척 그 경직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2회에서는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그런데 받아치는 다마쿠마. 아, 좋아요. 네, 오른주먹 스트레이트가 터졌죠. 2회전 끝났습니다. 자, 김영광 선수가 2회에는 아주 잘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도 다채로워서 아래 위 공격이 여러 차례 터졌습니다. 그렇죠. 2라운드는 완전히 10대 9 정도로 네. 김영광 선수가 앞섰던 라운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3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플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김영광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다마쿠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김용광 선수는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왼주먹 받아치는 것만 조심하면은 경기는 아주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광 선수는 지금요 상대가 되게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오니까 네. 예, 선제 공격을 툭툭 쳐가면서 변화 있는 공수를 펼쳐야 돼요. 이제 그 다마쿠마 선수는 그 힘이 좋은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2회전까지 충분히 뛸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선수는 특히 뒤에서 김영광 선수를 네. 못 견디니까요. 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타고 있군요. 네. 아주 조금씩 조금씩 다가서는 다마쿠마. 네, 깨끗해요. 김영광. 안쪽으로 타고 들면서 네. 깨끗하게 꽂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비는 좋습니다. 다마쿠마가 네, 대륙적으로는 김영광 스트레이트 양 조금 주먹을 깨끗하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깨끗해요. 김영광 아주 잘 빠집니다. 스트레이트 빠지면서 단치는 김영광 때리고 빠지고 3회전에서 네. 아주 잘 싸웁니다. 잘 피하고요. 점수를 많이 얻는 김영광. 김영광 선수의 공격이 터지니까 역습으로 나쁜 다마쿠마. 브라보. 네, 스트레이트. 네, 깨끗해요. 김영광. 아, 아주 좋습니다. 깨끗한 경기를 펼치는 김영광.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던지는 다마쿠마. 적극적으로 나오는 김영광. 네,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는 예. 김영광 선수의 자세죠. 네, 이 다마쿠마가 머리가 먼저 들어오는데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김영광 선수가 이렇게 잘 풀릴 때에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죠. 더. 받아치는 주먹만 조심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광은 스트레이트. 김영광. 아주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얼굴에 잘 터집니다. 네, 왼쪽 오른손 네. 아래의 좋아요. 네. 아주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네. 챔피언입니다. 경기는 좋고요. 네, 선제 공격 훌륭합니다. 네. 네. 그러나 미끄러졌다는 네. 걸로 봅니다. 미끄러지기 바로 전에 그 주먹이 터졌는데 네. 스트레이트 김영광 완전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다마쿠마입니다. 아주 완전한 수비. 네, 왼쪽 좋았어요. 김영광 아래 위로 공격하는 김영광. 그러나 받아치는 다마쿠마.
네, 그러나 사막구마 선수의 주먹은 헐나갑니다. 3회전 끝났습니다. 4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WBC 플라이더 타이틀전 챔피언인 김용광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다마쿠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아오모리로부터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도 김용광 선수 아주 훌륭하게 잘 싸우셨습니다. 네. 이제 그 몸이 잘 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마쿠마도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관리하겠다는 네. 뜻이겠죠. 다마쿠마가 얘기하기는 초반에 점수를 많이 따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초반에 점수를 잃고 있습니다. 아래위 공격을 잘하고 있는 김용광 챔피언입니다. 사이드 스텝을 빠지는 것도 참 좋았어요. 네, 저기서 복부로 연결이 되면 더 좋죠. 네. 잘 싸우고 있는 김용광 챔피언입니다. 오른쪽이 빗나갑니다. 저럴 때 조심을 네. 해야 돼요. 네. 네. 여유를 갖다가 기습을 당했습니다. 네. 항상 조심을 해서 경기 운영을 해야죠. 그 왼손잡이 때문에 왼손 받아치는 주먹을 김용광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옆구리. 네, 김용광 잘 싸우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김용광. 오른 주먹 김용광 스트레이트가 터지면은 다마쿠마가 아주 쩔쩔매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복부 공격으로 가져갔으면 더 좋겠어요. 아래 위로 네. 연결을 하는 그런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옆구리 공격 김용광. 오른 주먹. 네, 오른 주먹. 아,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잘 풀어나가고 있는 김용광 챔피언. 네, 네 저런 걸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저럴 때 받아치는 네. 주먹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다마쿠마가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네, 좋았어요. 받아치는 김용광이었습니다. 올주먹 스트레이트. 들어오다 걸리는 다마쿠마. 다마쿠마가 위장을 잘하는군요. 아주 끈기와 저력이 있는 선수. 아, 좋아요. 네, 스트레이트 김용광. 김용광의 입장에서 조금 거칠게 다룰 필요도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 김용광. 너무 욕심을 네, 너무 컸어요. 네. 맞춰주는 걸로 끝내주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량급과 달라서 이 경량급이요 상대를 태우러 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네. 자, 점수 관리를 잘하고 있는 김용광 챔피언 4회전 끝났습니다. 4회에서는 조금 그 소강 상태였습니다. 네, 두 선수가 대등했던 그런 그 상황이었고요. 네, 그만큼 이제 다마쿠마 선수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 김용광 선수는 조금 쉬는 라운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5회에서 맞섰습니다. WBC 플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김용광 선수와 도전자인 다마쿠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스트레이트 던지는 김용광 때리고 빠지고 네. 아주 좋았어요. 밀고 들어갔던 김용광 지금 들어가다 턱은 맞았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던지는 김용광. 이 다마쿠마의 옆구리가 아주 굵게 졌습니다. 배 부분이 김용광 선수의 그 복부 공격에 아, 깨끗했고요. 네, 복부 좋았고. 네, 들어가다 때리고 맞고 했습니다. 참 왼손잡이기 때문에 경기하기가 조금 불편해합니다. 김용광 선수. 그렇다더라도 이제 챔피언 입장에서는 말이죠. 네. 왼손, 오른손을 가릴 수는 없죠. 네.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김용광. 스트레이트. 그러나 만만치 않게 저항하는 다마쿠마. 스트레이트. 네. 헛선질이죠. 헛선질하는. 아, 깨끗해요. 크게 적중시키는 정타였습니다. 김용광 아주 잘 싸웁니다. 그만큼 순발력도 좋고 네. 상대 선수에 나오는 것을 인경별로 운영하는 네, 능력이 공격. 있다는 거죠.
챔피언이 되고 나서 많이 그 기량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 김용광 선수가요. 네, 복부 공격. 그냥 접근이 아니고 공격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빛이 나죠. 일본 그 복싱에 체면을 걸고 나온 그 다마쿠마 선수와 김용광 선수의 핵경전입니다. 예. 한타전. 받아치는 김용광. 김용광 선수는 흥분하지 않아요. 예. 네. 이게 하나의 기세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그러나 정면으로 대결을 하게 되면 말이죠. 네. 받아치는 것 전문에 다마쿠마 선수에게 그렇죠. 네. 네.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김용광. 대단한 격돌입니다. 네. 아주 백병전입니다. 자, 초반부터 초력, 체력전으로 나옵니다.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네, 계속 스트레이트 받아치는 네. 김용광. 조심해야 돼요. 김용광 네. 선수요. 자, 아주 잘 싸웁니다. 김용광 선수. 그러나 다마쿠마 선수도 네, 훌륭한 선수예요. 네. 네. 승패를 결정짓자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김용광. 아, 이건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예.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김용광 선수와 다마쿠마 선수가 5회에서 아주 백병전을 벌였는데 네. 김용광 선수가 왼손 받아치는 주먹이 한번 걸렸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요, 예. 김용광 선수가 무리하게 저렇게 네, 가격하게 막 붙을 필요는 없어요. 네. 네, 5라운드는 김용광 선수가 한 점 정도 진 라운드라고 봐야 되겠죠. 6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WBC 플라이더 타이틀전. 다마쿠마 선수가 5회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네. 6회에서도 계속 이것을 김용광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빠지면서 들락날락하면서 받아쳐야 됩니다. 이 다마쿠마 그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 경기의 승패는 누가 긴장을 먼저 푸느냐. 네. 그리고 상대 선수의 페이스에 누가 말리지 않느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용광 선수 입장에는 무리할 게 하나도 그렇죠. 없습니다. 이 다마쿠마 선수가 지금 초조하거든요. 점수 관리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점수 면에서 조금 그 빈세에 있거든요. 네. 한 점 정도는 지금 떨어졌다고 네. 봐야 되겠죠.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네, 이렇게 서서히 해서 네, 체력 보강도 해가면서 그렇죠. 안정을 네. 하면 좋아요. 네. 오른 주먹 스트레이트로 받아치고. 네. 아주 힘은 좋은 선수입니다. 다마쿠마 선수가요. 네, 스트레이트. 김용광 저런 거 오른쪽 그렇죠. 스트레이트를 네. 잘 터뜨려야 되거든요. 네, 스트레이트. 이런 걸 터뜨리면 됩니다. 가슴에 파고들듯 하는 공격을 하고 피해야 네. 됩니다. 네, 무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평상거리를 유지하면 무리합니다. 그렇죠. 제가 다양하게 들락날락 거리고 네. 사이드 스텝, 선제 공격 이것이 아쉽네요. 네. 아, 너무 커요.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 다마쿠마 선수가 일본 복싱계의 그 치면을 걸고 나온 선수거든요. 예. 네. 이런 거는 큰 충격을 받는 주먹은 아니죠. 네. 그러나 이러한 그 상대 선수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건 좋지 않아요. 네. 김용광 선수 평소에 자기 실력 70-80%를 네. 가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경기는 연습같이, 연습은 경기같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툭툭 맞춰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경기를 운영을 해야죠. 네. 5라운드에 괜히 서두르고 오기를 부리다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거죠. 바로 네. 네. 아주 기관총 같은 저런 연타. 아까 2회, 3회에서도 저런 공격에 다마쿠마가 아주 숨줄이 났거든요. 네. 고의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끼었죠. 네. 아, 좋아요. 스트레이트 던지는. 바로 저겁니다. 김용광. 6회전 끝났습니다. 6회전 전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겠습니다.
김영광 선수가 무리를 해서는 좀 귀엽습니다. 그러면요. 예. 예. 철저하게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는 전문의 그 다마쿠마 거든요. 네. WBC 플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김영광 선수와 도전자인 다마쿠마 선수의 경기 7회전 시작됐습니다. 아주 김영광을 외쳐대는 그 제일 동포들의 성원이 대단합니다. 네, 스트레이트. 그렇죠. 때리고 네. 그렇게 접근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 그 작전의 변형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김영광 선수가 훅 올릴 적에요. 네. 상대 선수가 올려치는 주목 같은 것도 경계를 해줘야죠. 네. 네, 스트레이트 김영광. 네, 스트레이트 던지는 김영광. 철저하게 네. 다마쿠마 선수가 올려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럴 때 작전을 좀 달리 그렇죠. 해야죠. 네. 다마쿠마가 적극적으로 네. 나올 때는 살짝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네.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던지는 김영광. 그러면 수비 우위라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네. 아, 좋아요. 네, 오른쪽 스트레이트. 다마쿠마가 5회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스트레이트, 네. 제동이 걸리는 다마쿠마. 5라운드에 자기 주먹에 김영광 선수가 하나쯤 걸린 거를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도 그 센스가 있는 선수예요. 네. 전종면에서는 김영광 선수 앞서니까요. 26전이거든요. 아, 버팅 이죠. 네. 좌우로는 계속 빠지는 김영광. 네, 절대 아래 공격을 했어요. 오른쪽 스트레이트 크게 정렬시키는 김영광. 연타 좋았죠? 네. 잘 피하고요. 네, 스트레이트 김영광 역에 역으로 나가는군요. 네, 이게 점수와 연결되는 주먹이었습니다. 네, 연타 김영광 아래 위를 공격하는 김영광. 그럴 때 어퍼컷을 한번 쳤으면 하는데 네. 스트레이트 맞네요. 김영광 네. 정신없는 똑사퍼죠. 네, 스트레이트 김영광 리그라는 김영광 받아치는 김영광. 게 나왔어요. 스트레이트. 김영광 선수가 침착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7라운드 초에 잘 끌고 나왔거든요. 자,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터져야 되죠. 네. 네. 김영광이 여기서 빠져야 네. 돼요. 계속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받아치는 김영광. 김영광 선수 5개 선수예요. 받아치는 김영광 7회전 끝났습니다. 자, 7회에서도 아주 그 종료 한 30초를 남기고 다마쿠마의 아주 강력한 그 공세가 있었어요. 7회전 초반과 중반까지는 김영광 선수가 잘 끌고 나갔어요. 네. 그런데 소위 그 라운드 라스트 30초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 거죠. 네. 네, 너무 그 정면 승부를 오기를 가지고 해서는 네.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이성을 갖고 경기를 해야죠. 그럼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라운드가 끝난 상태로 두 선수의 점수는 거의 대등한 상태가 네. 됐어요. 네, 오른 주먹 김영광. 네, 저렇게 머리 써가면서 약게 네. 때리고 빠지는 그런 점도 그렇죠. 좋아요. 네. 8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빠졌고요. 네. 거기서 오른쪽 복부에다가 안면 가져가는 연타 참 그렇죠. 바람직했는데요. 네, 저런 거 좋지 않습니까? 네, 먼저 공격하는 김용광입니다. 아, 좋았어요. 네. 김용광. 바로 이렇게 잘 공격을 하다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빠져야 되거든요. 정면 승부를 노려요. 네. 그거는 오히려 다마쿠마 선수가 바라는 바니까 네. 그럼 주문하는데 빠져가면 안 되죠. 다마쿠마 선수 하얀 탄력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네. 봐야죠. 네. 네, 스트레이트 김영광. 저런 연타가 터져야죠. 네. 이거 잘 빠져줬고요. 네. 아주 편하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빠지면서 네. 잘 공격을 네, 해줍니다. 네. 스트레이트 김영광. 바로 저거죠. 네.
가마쿠마의 정신력은 대단하고. 예. 이제 이것이 일본 복싱의 뭐 사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녹인 거죠. 브레이크 던지는 효용감. 네. 네. 저런 견제 잽을 허용하는 건 안 돼요. 허용사. 네, 네 받아치는 김영감. 들고 있는 김영감. 오른 주먹. 아래전에서 점수를 잘 봅니다. 착실하게 잘 싸워주고 네. 있고요. 네. 그렇게 전후 좌우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옆구리 공격. 네, 스트레이트. 네, 김영광. 스트레이트. 먼저 때리고 저렇게 네. 빠지고. 네, 상당히 운영 좋았습니다. 예. 네. 아래에서는 점수를 좀 보는 네, 것 같은데 착실히 봅니다. 네. 근데 이라크 얼마 그렇죠. 남지 않은 시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한 20여 초 네. 남았어도 이때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빠지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 저한테 왜 공격 안 해요. 선제로 해야 됩니다. 선제. 네, 네 스트레이트입니다. 8회전 끝났습니다. 8회에서는 그 점수를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영광 선수가요. 네. 2라운드 하고 3라운드는 점수를 리드를 했고 네. 5라운드 하고 7라운드는 오히려 점수를 빼앗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10라운드에서 점수를 얻었다고 보게 되면 3라운드 정도 리드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4라운드가 남아있거든요. 4라운드에 그 점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8라운드와 같은 말이죠. 3라운드가 남았는데 최소한도 3라운드의 점수를 그렇습니다. 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것이 이제 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네.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때리고 빠지고 선제 공격을 해주고 그리고 네. 움직일 적에 왼쪽으로만 돌아다니고 가끔 오른쪽으로도 빠지는 듯 해가면서 복부를 치면서 안면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네. 9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플라이거 파이터전 챔피언인 김영광 선수와 도전자인 다마쿠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저렇게 이제 연타를 정신없이 던지고 난 다음에 상대 선수가 주춤거릴 적에 다음 공격을 해야죠. 네,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다마쿠마 선수입니다. 역시 최근에 15연승의 8초 스트레이크 김영광 턱에 적중시켰습니다. 네. 아주 잘 싸우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아주 머리를 쓰는 거죠. 네. 네, 왼주먹 오른주먹 저 떨어질 때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았어요. 빠져야죠. 복부가 그렇죠. 가져갔어야죠. 네. 네. 차관 상대 선수의 공격을 잘 피하고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실마리를 풀어줘야죠. 네. 이번 공격은 점수 하나 보는 네.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옆구리 공격. 네.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맞춰왔대요. 네, 스트레이트 던지면서 빠져나오는 김용관. 이렇게 여유있게 해야 됩니다. 다시 밀고 나오는 김용관. 뒷걸음질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옆으로 빠져야죠. 네, 밀고 나오는 김용관. 옆으로 빠져야 됩니다. 김용관은. 사이드 스테이크 네. 가장 중요한 뒷걸음질을 거죠. 하면은 계속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먹이 상당히 튼튼하니까요. 네, 밀고 나오는 네, 김용관. 좋았어요. 앞부터 치면은 안 됩니다. 왼쪽으로 네. 빠져야 됩니다. 김영관. 흥분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스트레이트. 김영관. 오른쪽. 이거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피드가 있으니까요. 네. 빠지면서 사이드스텝을 바꿔줘야 그렇죠. 왼쪽으로 빠져야죠. 자. 큰 걸 노리면 안 돼요. 떨어져야 네. 돼요. 다시 준비를 하고 네. 다시 공격을 그렇죠. 하고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쉴 때 없이 주먹은 네. 네. 가볍더라도 네 번 넣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렇죠. 선제죠. 네.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오크만 선수는 강한 주먹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좋았어요. 네. 좋고요. 오른 주먹 맞받아치는 김영광. 밀고 들어가고 네, 조심해야 돼요. 빠져줘 여기서는. 네. 빠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스트레이트. 네. 네. 오른 주먹. 아주 참 격돌입니다. 네. 요, 말, 네. 네, 왼 주먹. 하마쿠마 선수의 마우스피스가 빠져나갔네요. 9회전 끝났습니다. 예, 하마쿠마 선수. 또한 이제 그 9회전에서는 아주 백병전을 벌였는데 다마쿠마 선수가 경기 종료 한 30초를 남기고 그 밀고 나오는 이런 그 보고 공격에는 김영광 선수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띠가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자기 페이스대로 상대 선수를 끌어들이는 그런 전법이 필요하고요. 절대 그 격해가지고 정면 격돌하는 것은 좋지를 않습니다. 다마쿠마 선수의 얼굴도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왼쪽 눈 아래가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네, 김용광, 김용광 하는 우리 그 동포들의 열띤 응원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10회전입니다. 경기는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WBC 플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김용광 선수와 도전자인 다마쿠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거리 접해 들어오고 있는 다마쿠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마쿠마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용강이 서두르는 다마쿠마의 그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러게 이제 라운드 중반까지 김용강 선수가 잘 옆으로 빠져야 됩니다. 네네. 네, 스트레이트 밀고 들어가는 김용강. 그리고 그 매회 종료 30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받아쳤던 김용강. 왼손잡이에 다마쿠마를 맞이해서 김용강 선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마쿠마. 옆구리 공격했던 김용강. 아래의 좋았죠? 아 좋았어요. 오른 주먹 아주 편했습니다. 이건 점수 탑니다. 그렇죠. 다마쿠마 선수도 주먹은 약간 말이죠 통해졌고요. 네. 움직이며 네. 네 옆구리 공격 투명감. 저러다가도 종료 30초를 남기고는 아주 무섭게 네, 무너지거든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선수거든요. 네,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요. 김영광 선수. 그런데 지금 상대 선수가 말이죠. 오른쪽 주먹을 잘 써주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는 지금 안 돕니다만 저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스트레이트 네, 때리고 쉬고 네. 절대 몸은 꺼릴 거 없어요. 심판이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그냥 계속 네.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밀고 들어가는 김용강. 아래 위에 공격하는 김용강. 받아치면 가마꾸마. 아 깨끗해요. 네. 네, 스트레이트 김용강. 파괴력은 주먹이 있는 것이 물론 좋겠습니다만 스피드만 있어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다마쿠마도 대단합니다. 아, 예.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네. 예.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그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다마쿠마입니다. 잘 싸웁니다. 아주 침착해요. 네. 10회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2회전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김용강 선수가
그 10회 그 중반에서 한번 걸렸어요. 네. 그 결국 이제 김용광 선수의 입장에서는 잘 끌고 나가다가 경기 그 라운드 중반 이후에 좀 기분이 언짢은 그러한 그 상황으로다가 몰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왼주먹에 걸렸죠. 네네. 물론 이제 롭사이드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예, 심판이 어떻게 그걸 잘못했으면 엉덩 맞았으면 그런 거였습니다. 예. 자 이제 11, 12회가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하마코마 선수의 왼쪽 눈이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11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프라이거 타이틀전 챔피언인 김용광 선수와 도전자의 하마코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김용광 선수가 조금 닥치는 듯한 그런 그 자세 좋죠? 네. 네, 아래로 공격하는 김용광 받아치는 김용광 하마코마도 밀고 들어옵니다. 하마코마의 오른 주먹은 오픈 블로가 많습니다. 예, 예. 주먹 안쪽으로 치는 주먹이 너무 많습니다. 잘 싸우는 김용광. 힘을 조심을 해줘야죠. 네, 11회전에서 아주 잘 싸우는 예. 김용광. 거칠게 힘으로 밀고 나갑니다. 네, 예, 그렇고요. 하마코마가 머리도 미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심이 주의를 한 번쯤 줄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것은 그 주심에 저기 하기보다는 네, 자기 선수가 관리를 잘해줘야 네. 되고요. 네, 아주 11회전 좋은 11회는 아주 잘 싸웁니다. 이렇게 경기 시작하고 바로는 김용광이 잘 네. 싸우는데 그 종료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다바쿠바 선수의 왼쪽 눈 언저리는 네. 김용광 많이 선수의 라이트에 많이 네, 보죠. 스트레이트 네. 김용광 다시 밀고 들어왔죠. 다바쿠마 점수를 얻는 주먹이었죠. 네, 다바쿠마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아래 위를 공격하는 급하죠. 네, 김용광 던지는 김용광 안으로 파고들 듯이 하고 네. 네, 그런 그 공수를 벌려야 됩니다. 저런 주먹을 심판들이 어떻게 봐주느냐 하는 것도 좀 네. 문제가 됩니다. 무리하게 복불놀이면 안면이 노출되니까요. 그것도 네.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아 좋았어요. 네. 저런 주먹 김용광 머리로 밀고 들어오는 하마꼬마 좋았대요. 네. 계속 옆으로도 공격하는 하마꼬마입니다. 김용광 접근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하마꼬마도 조금 그 필요한 인색을 네. 보이는데요. 그렇죠. 주먹의 강도가 좀 없어져 보여야죠. 네. 네. 45초 남았습니다. 이런 질문은요. 김용광 선수예요. 네. 네. 김용광 루차드 스틸 조선국 좋았습니다. 하마꼬마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 저력 좋아. 네. 이제 30여 초 남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깨끗하게 좋았고요. 예. 이런 이렇게 옆으로 빠지면은 네. 그 기회가 옵니다. 활로가 생기는 네. 거죠. 여기서 또 옆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접근이 됐을 때 김용광 선수가 주먹이 너무 뒤로 제껴주는 게 잘못된 네. 겁니다. 네. 11회전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11회전 끝났습니다. 역시 하마꼬마가 11회에서도 초반에는 점수를 잃다가 끝날 때쯤에서는 계속해서 맞지 않더라도 밀고 들어옵니다. 적극적으로. 네. 이제 저것을 이제 심판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김용광 선수의 주먹의 그 접근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아, 그 부모입니다. 가마꼬마의 네. 부모 어머니가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마꼬마 네. 눈이 네. 많이 눈이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회전입니다. 이 마지막 회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점수 여기서는 확실히 김용광 선수가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점수로는 한 점 정도 리드를 네, 잡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마지막 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프라이더 파이터전 챔피언인 김용광 선수와 도전된 일본의 하마꼬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분 남았습니다. 하마꼬마 네, 선수는 아마 상당히 좀 거칠고 네, 기회를 잡기는 굉장히 큰 걸 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용광 선수가 머리를 써가지고 공격을 해줘야죠. 김용광
좋았어요. 예. 네. 내리고 붙드는 거 좋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김용강. 아 스트레이트 네, 좋고요. 아웃피스가 예. 빠져나오는 다마쿠마. 네. 스트레이트 던지는 김용강. 격전입니다. 아 받치는 거 조심해야 네, 돼요. 마쿠마의 선수의 마우스피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조심히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저것은 룰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네, 닦아가지고 끼워줄 수 있게 돼 있죠. 네. 네. 네, 연타, 좌우 연타를 치는 김용강. 아, 깨끗해요. 홈드롭 스트레이트. 자, 하나만 더 때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은 1분 한 30여초 남았습니다. 시간 반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넘어 그러면은 경기 중반에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이 다마쿠마가 힘이 좋기 때문에 네,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받아치는 김용광 깨끗하고요. 받아치는 김용광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 받아치는 김용광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네, 스트레이트 받아치는 김용광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너무 큰 거를 노리면 김용강 선수. 다마쿠마 선수가 뒤집힐 줄 모르게 밀고 네. 들어오는데, 김용강이 아주 잘 받아칩니다. 빠지면서 김용강이 받아쳐야 됩니다. 막, 전면 돌파보다는 옆으로 빠지면서 김용강은 점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스트레이트 던지는 김용강 근래 없이 격돌한 격돌의 경기 백병전입니다. 네. 백병전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쏟아보아야 됩니다. 밀고 들어오는 다마쿠마 조심히 조심히 뛰어났습니다. 이제 10여초 여기서 한두 개만 그렇죠. 네, 왼주먹 오른 오른주먹이 빗나갔습니다. 짧게 안으로 파고 많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왼주먹 네, 좋고요. 오른주먹이 한번 통쾌하게 터졌어요. 오른주먹 스트레이트. 아, 깨끗합니다. 자, 이 주먹이 굉장히 오른주먹 스트레이트 마지막 상식하는 잘 상식해서 터졌습니다. 네. 자, 12회는 김용강 선수가 이기지 않았나 이런 그렇습니다. 속간일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듭니다. 만일 12라운드를 김용강 선수에게 줬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 점수의 승부는 2점 정도 차가 나지 않을까.